이제 전기차가 미래를 이끄는 확실한 글로벌 대세로 자리 잡으며 전기차 시장의 절대강자로서 테슬라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테슬라 주식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테슬라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 기준 테슬라 주가는 188달러로 지난 한 달간 약 1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주가는 약 16% 하락세를 나타내었지만 지난 5년간 약 870%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기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및 청정 에너지 회사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태양광 패널 및 태양광 지붕 타일 등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설계 및 제조합니다. 특히 테슬라 하면 가장 떠오르는 비즈니스는 전기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에서 대부분의 수익과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다양한 전기 자동차 모델을 제공합니다. 특히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 모델은 가격, 성능, 범위 및 기능이 다릅니다. 모델 S는 테슬라의 전기 럭셔리 세단으로 테슬라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차량으로서 2012년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모델 3는 테슬라의 전기 중형 세단으로 테슬라의 차량 중 가장 저렴한 모델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델 X는 테슬라의 전기 크로스오버 SUV로 테슬라의 가장 큰 차량입니다. 모델 X는 모델 S의 전체 크기 세단 플랫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모델 Y는 테슬라의 전기 컴팩트 크로스오버 SUV 차량으로 모델 3 세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델 X보다 더 컴팩트하고 저렴한 버전입니다. 테슬라는 전통적인 딜러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판매합니다. 고객들은 테슬라의 웹사이트에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매장에서는 차량을 시승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테슬라는 2023년 말에 사이버트럭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파격적인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는 사이버트럭의 대중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픽업트럭 분야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전기차로 꼽히고 있으며 테슬라가 출시하는 모델 중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가격 인하와 신모델 출시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IT 업체들도 전기차 제조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확실한 미래의 대세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의 기술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혁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 혁신은 일반적으로 매우 빠르게 발생합니다. 수많은 후발주자가 존재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선발주자로서 전기차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테슬라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말에 출시되는 사이버트럭에서 또 한 번 테슬라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테슬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테슬라 장기 투자의 성장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